못하는 거 얘기할 때 쓰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미 만나본 적이 있고, 뭐,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에 어떤 동사를 잘한다 하고 싶을 땐 동사의 형태의 변화를 줬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는 수영을 잘한다라는 표현은 I I am am good good at at swimming. swimming 해야 되는 거, 동명사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I am good at swimming 대신 쓸수 있는 것은 뭐 I can swim well, I am able to swim well, I am a good swimmer 같은 것들도 있다 했습니다. 반대말은 뭐죠? Before 그렇죠. Be poor at, be bad at이죠. 뭐를 못한다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Be poor at, be bad at, 뭘 못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 sure to do. 이거 어디서 본적 있는데? Be sure to do. Be sure to do. Be. 그렇죠.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할때 만나보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네가 when you leave the room 할때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이런 거한적 있죠? 그래서 불 끄는 거 잊지 마라는 표현 앞에서 뭐라 했냐면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뭐 turn it off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거 끄는 거 잊지 마. 됐습니까? 근데 이거 대신에 지금 뭘쓸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냐면은 be sure to turn off the turn it off 할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해라라고 당부할 때쓸수 있는 be sure to do였습니다. be sure to do. Don't forget to turn it off. be sure to turn it off. Make sure that you turn it off. Make sure는 that하고 완벽한 문장을 쓴다 했어요. Make sure that you turn it off. Be sure to turn it off. Don't forget to turn it off. Remember to turn it off. 당부하기. 됐습니까? You must turn it off. 그 다음 클라임 하면 올라가는 건데요. 오버는 어떤 느낌이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느낌이 오버죠. 클라임 오버는 기어 올라가서 타고 넘어가는 게 클라임 오버겠죠. 클라임 오버. 그럼 오버는, 자, 오버도 이제 오버 더 마운튼 뭐 이렇게 쓰일 때 오버는 어떤 것 앞에 놨으니까 뭡니까? 이때는 전치사겠죠. 근데 여기에 오버는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고요. climb over는 그래서 무슨 동사다? 이어 동사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것을 타고 넘어가다 하고 싶을 땐 climb it over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다리 사이에 낑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놓을 수도 있는데, 앞만 길어봤자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낑가야 되는 turn it off 하는 거하고 똑같은 climb it over. 됐습니까? climb them over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climb over the mountain 할수 있고 climb the mountain over도 할수 있지만 the mountain을 is로 했을 때는 다리 사이에 낑가 놔야 되는 바로 그 이어 동사. 그 다음에 이제 go doing에 대한 얘기죠. go fishing, go swimming, go shopping, go sledding 이겠죠. sled 뭐 하다? 그렇죠. 동사니까 동사에 ing 붙여서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d를 한번더 써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썰매 타러 가는 거죠 뭐. Go sledding, go doing에 대한 얘기입니다. go doing. 그 다음에 뭐 in memory of 이런 표현은 어떤 문장에서 만나보는 게 좋겠어요. in memory of 이런 표현은 뭐뭐 뭐, this building was built. 누가 뭐 했답니까? 이 건물이 지어졌다 해줘. 그렇죠. in memory of him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누구를 기념해서 어떤 사람을 뭐 in memory of 세종대왕 뭐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This building was built in memory of 누구누구. 됐습니까?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표현을 하면 in order to remember 누구 이 뜻입니다. in order to remember 누구,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뜻인 거예요. 됐습니까? in memory of 누구. 됐습니까? 오케이. 뭐 누구누구 기념 공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됐습니까? This park was built in memory of 누구. 뭐 구미에는 in memory of 누구가 많아요? 박정희가 많죠. in 박정희. memory of 박정희가 많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 the trail, on the trail, trail이 어떤 뭐 코스 이런 뜻입니다. on the course 해도 되고 on the trail 해도 됩니다. 뭐뭐를 따라서 가는. 오케이. 그래서 뭐 내가 제뭐 어떤 마라톤 선수가 뭐 원래 가야 할 코스를 벗어났어. 그러면 he is not on the trail 이렇게 하겠죠. he is not on the trail.
됐습니까? 내가 뭐 길 따라 잘 가고 있나요? Am I on the trail? 이렇게 쓰겠죠. Am I on the trai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반대 표현은 뭘 것 같아요? Out of the trail. 이렇게 하면 경로를 벗어난 이란 뜻이겠죠. On the trail, out of the trail. 경로를 따라가는 경로를 벗어난. On the trail, out of the trail. On the course, out of the cour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빈도를 how often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 once a month, twice a month, 뭐 once a week, 뭐 다 아는 거고.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o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더라. One. One이 아니라 했죠. Every나 또는 per라 했습니다. One or가 one으로 바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이 경우는 아니라 했어. Once every month, 매달마다 한 번씩. Once per month, 매달마다 한 번씩. I have a book일 때는 I have one book으로 바꿔 쓸 수 있지만 I have every book 아니잖아요. 난 모든 책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때의 I have a book 할 때 on은 one이지만 once a month 할 때 on은 one이 아니고 every per 했습니다. 그 다음에 right away, 뭐 보통 뭔가 명령문에 많이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거 해! 뭐 이런 식으로 do it right away, right now 뭐 이렇게 쓰겠죠. Right now는 현재 시제일 때 지금 당장이고요. Right away는 뭐 과거 시제에도 쓸 수 있는 즉시, 지체 없이. 같은 표현으로는 immediately 라든지 immediately는 여러분도 아직 알 필요는 없고 지금 알아둬야 될 건 at once 같은 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Right away, at once, 즉시, without hesitation, without delay, delay 없이. 보통 여러분 렉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렉이 아니고 딜레이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At once, right away. 그 다음에 take가 들어가는 뭐 수거들이 쭉 나오네요. Take a walk, 산책하다, 뭐 take a bath, take a bath, 목욕하다, take a shower. 그렇죠, 많죠. 됐습니까? 네. take a rest, 뭐 take a break 이런 거 많습니다. take가 들어가는 것들은 통째로 익혀두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take의 뜻이 워낙 많다 보니까 take가 들어가는 수거도 많고 이게 여기 도대체 왜 take가 들어가는 거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버스 타다 take a bus 이런 식으로 take a walk. 그 다음에 take care of 왔으니까 이제 뭐 같은 거 쭉쭉 얘기하겠죠? take care of 같은 말? care for. 오, 준비됐네요. 또? Look after. 뒤를 봐주는 게 돌봐주는 거라는 게 그렇게 잘 안 되나 봐요. Look after, 돌보다, care for, 돌보다, take care of. 뭐 이 과정에서 care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면 care가 뭐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뭐로도 명사로도 쓰이는 거죠. 돌봄이란 뜻도 있고 돌보다란 뜻도 있습니다. care about과도 비교했죠. 보통 care about을 뜻이 잘 기억 안 나면은 care about을 그냥 care about만 익히지 말고 I don't care about it 이런 표현이죠. care about 뭐하다? 신경 쓰다, 상관하다. 됐습니까? I don't care about it. 나 그거 상관없어. 나 그거 돌보지 않아가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저 이어 동사가 아니고 뒤에 온 for나 after, about, of 이런 것도 전부 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뭐 어디 다리 사이에다 낑거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take care of it 이런 식으로 take care of him 이렇게 씁니다. care for him, look after him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오케이. 돌보다 3종 세트. 뭐 잘 돌보다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여기에다 if take care of에다가 잘 돌보다 할 때는 care가 명사니까 take good care of야, take well care of야, take good care of 하면 되겠죠. care가 명사라 했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면 되겠죠. take good care of 하면 잘 돌보다. 근데 care for를 가지고 잘 돌보다 하고 싶으면 I care for him well 이래야 되겠죠. 됐습니까? I care for him well, I take good care of him. 잘 돌보다 라는 표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take part in이 나오고 있네요. take part, part가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부분이 된다란 뜻인 거예요. take part,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으로 in을 붙인 거고 어디 어디 안에 일부분이 된다 라는 뜻을 우리말스럽게 풀면
내가 어떤 뭐 어떤 뭐 클럽의 일부분이 되면 클럽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ake part in 같은 표현 알아둬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join 또는 join in. join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입니다. join the club 해도 되고요. join in the club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짜증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join the club, join in the club.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슬슬 알아둬야 될 때가 됐어요. participate in 얘는 분명 영영 프로에 나올 거예요. participate in, take part in, join in, p-a-r-t-i-c-i-p-a-t-e 하고 전치사 in, participate in, join in, take part in. participate in.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take place가 나오네. take place. take place. take place가 개최하다. 어떤 일이 발생하다니까. 같은 말은 happen인가요? cause인가요? happen. 그렇죠. happen이죠. 예, 무엇 무엇을 이란 말하고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다. 됐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답니다. remain 같은 애예요. remain 같은 애. 네. 됐습니까? 무슨 일이 생 보통 앞에는 뭐가 올 수 있냐? 어떤 행사, 명 같은 게 뭐 The Olympics 이런 식으로 The Olympics take part in every 4 years 이런 식으로 올림픽은 몇 년마다 개최된다? 4년마다 개최된다. The Olympics take part in every 4 years. 4년에 한 번씩이 뭐라고요? Every 4 years. 아, 이 표현 얘기해줘야 되겠네. 자, 한 달에 한 번은 once a month였어. Once a month. 됐습니까? 한 달에 대한 동어리 속에 한 번이니까 once a month야. 근데 3일에 한 번씩이란 표현 좀 다르죠? 네. 그렇죠? 3일에 한 번이란 표현은 아까 슬쩍 보여줬는데 뭐였어요? Every 3 days. 됐습니까? 이거 다 빈도를 얘기하는 건데 좀 다릅니다. 됐습니까? day가 3개 모여서 한 번. 그래서 every래, every. 뭐마다, 3 days마다 every. 됐습니까? every 3 days, 3일에 한 번,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three times a month, 뭐 한 달에 세 번 됐습니까? 그래서 3일장이 every 3 days마다 한 번씩 뭐 하는 거야? takes place 하는 거죠. happen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2 2학기니까 happen 하고 같은 말 이것도 이제 슬슬 알아둘 때가 됐어요. occur, happen, occur, take place 전부 다 자동사라서 무슨 일이 생기답니다. 그러면 이거의 타동사 버전은 뭐다? 타동사 버전은 얘들은 이제 자동사라고 했고요. 얘들은 전부 다 타동사 버전은 바로 뭐다? cause다,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얘는 무엇 무엇을 이란 말과 어울리죠. 무엇 무엇을 발생시키다. 그래서 뭐 earthquake가 take place 하는 거야? cause 하는 거야? take place. take place 지진이 생기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생겼다 아까 뭐 그 화산이 caused 시켰다. the volcano caused the earthquake 하면 화산이 무엇을 지진을 발생시켰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배우는 순간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왜 울어요? 저요? 네. 안 울었는데. 왜, 뭔 일 있어? 아니, 저 지금 하품해가지고. 응? 하품해가지고. 오케이, 목소리 왜 떨려요? 하품해가지고. 자, 겨울과 관련된 어휘. 아이스입니다, 아이스. 얼음이죠, 뭐 다 아는 단어. 그 다음에 frozen, frozen 뭐로부터 날라왔어? freeze. 그렇죠, freeze, froze, frozen 이었습니다. 오케이, freeze의 뜻이 얼리다 입니다. 얼리다. 그러면 자동사야 타동사야 라고 물으면 여기다가 무엇 무엇을 넣어봤는데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려요. 그러면 타동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frozen은 뭐 바뀐 무슨 시? 늦장 바뀐 어떤 시?
그렇죠. Frozen ice. 뭐 당연한 얘기네요. Frozen ice지. 안, frozen 안 했는데 ice라고 하진 않죠. Water라고 해야죠 그때는. 됐습니까? 얼어붙은. 그다음에 뭐 snowstorm. snow란 단어와 storm이 합쳐진 거고요. 뭐 다른 말로 blizzard라는 것도 있다 했습니다. 윈터 브레이크, 겨울방학, 뭐 좀 길면 윈터 버케이션 하기도 하고 뭐 윈터 홀리데이 하기도 합니다. 뭐 서양은 이제 슬슬 윈터 홀리데이 시즌에 접어들고 거의 뭐 한 보름 넘게 쉬죠. 부럽습니까? 네. 오케이. 여러분도 곧 방학 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질병과 관련된 거, 뭐 디지즈 설명할 때 같이 설명했는 게 뭐가 있었더라? illness. 그렇죠. illness 이런 것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했는데 또 똑같 sickness 이런 것도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얘들은 형용사형이 쉽죠. 형용사형은 ill과 sick. 얘들은 형용사라 해서 아픈 이란 뜻으로 좀 더 뭐 병에 걸려서 아픈 이란 뜻인데 뭐 ill, illness, disease 이런 거 쓰고요. sick은 좀 더 광범위하게 그냥 좀 몸이 안 좋거나 이런 거 피곤해서 몸이 안 좋고 이런 것도 다 sick 이렇게 이런 범위 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메디슨 같은 경우 그냥 메디슨만 익히지 말고요. 약 먹다. take a medicine. 메디슨 셀 수가 take medicine. 그래서 없으니까 take medicine 또는 take some medicine 이렇게 씁니다. take some 약 좀 드세요. take some medicine. take 동사 절대로 eat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음식물을 먹는 행위에게만 eat을 씁니다. 됐습니까? 자, 약은 음식물이 아니죠. 그래서 take medicine이라고 씁니다. take medicine. 약을 복용하다. take some medicine. 뭐 hospital, doctor 뭐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다 아는 단어들이고 초딩 단어고. 그 다음에 방송 관련 어느 어휘로는 broadcast가 있습니다. broadcast는 뜻이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뭐로도 쓰이고 이거 뭐로도 쓰인다. broadcast의 3단 변신은 broadcast, broadcast, broadcast 해도 되고 broadcast, broadcasted, broadcasted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브로드캐스트는 합쳐진 단어라고 했고요. 뭐 브로드 넓은 이란 뜻의 와이드 브로드 넓은이고요. 캐스트가 뭔가 이렇게 던져주는 걸 캐스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뭐 넓게 정보를 뿌려주는 행동이 방송하는 거죠. 방송이죠. 브로드캐스트.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읽어야지 생방송에 생중계라 그랬어요. 그렇죠. 라이브라고 리브라고 읽으면 살다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I가 E 발음 나는지 I가 E 발음인지 아니면 I 발음인지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가지고 어휘 문제 문장 속에 넣어놓고 다음 중 뭐 I의 발음이 같은 것 다른 것 이렇게 해놓고 I가 I 발음 나는지 E 발음 나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같은 말로는 on air 라는 표현이 있다 했어요. air가 공기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방송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할 때 전파를 공중으로 퍼뜨리기 때문에 on air가 생방송의 방송 중인 뭐 이런 뜻도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highlight 중요한 부분이죠. highlight 그 다음에 on air 뭐 on air 밑에 나오네요. 방송 중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까 전에 in memory of가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문장에 넣어서 익히기 좋아요. 그래서 she가 founded 그녀가 발견했대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설립했다죠. the charity 무엇을? 자선단체를 in memory of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추모해서 기념해서 뭐 이런 뜻이죠. in order to remember her father 하고 같은 의미라 했습니다. charity는 뭐의 일종인데 foundation. 그렇죠. 파운데이션의 일종인데 뭐를 바라지 않고 benefit을 원하지 않고 그렇죠. volunteer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체리티에서 열심히 일들 하시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take part in 옆에 participate in join 있네요. participate in 그래서 we took part in the green campaign 우린 green campaign에 참가했다. okay. we participated in the green campaign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ake place happen the olympic games 여기 나오네요. the olympic games 나 이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the olympic games가 take place happen occur every 4 years 4년에 한 번씩 됐습니까? 오케이. 네. okay, 그다음에 be good at be poor at mason is good at all sports 뭐 여기다가 play를 넣고 싶다 그러면 뭐 playing 뭐 이런 거 넣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팝 퀴즈 지금 풀어보도록 합니다. 풀어오시고요. 네. 오케이. 문법 파트, 아, 문법 파트가 아니라 대화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과에는 먼저 뭐를 배울 거냐. 관심 있는 거 말하는 거를 배우겠대요. 뭐에 관심 있냐 묻거나 뭐에 관심 있어. 그 다음에 빈도 묻고 답하기니까 우리가 옛날에 열심히 많이 이미 했던 거네요. 얼마나 자주 했더니 뭐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세 번, 뭐 3일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거의 하지 않는다, 항상 그래, 절대 안 그래, 이런 전부 다 빈도 표현이었죠. 빈도를 묻고 답하기 때문에 뭐 빈도 부사의 위치 뭐 이런 것도 옛날에 했던 것도 슬쩍 얘기할 것 같네요. 먼저 관심 있는 거 말할 때 관심 있는 거나 가장 기본적인 거죠. Be interested in 됐습니까? 뭐 interest가 무슨 뜻을 갖고 있었는데 관심을 갖게 하다. 물론 이자 관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게 하다 라는 뜻이면 얘가 목적어 가질 수 있어 없어? 타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죠. 네. The game interests me 할 수 있단 말이죠. The game이 관심 갖게 한다. 누구를? 나를. 그래서 얘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입니다. The game interests me. 그 게임이 관심 갖게 한다. 누구를? 나를. 그럼 the game interests me가 I am interested in the game 하면 뭔 동태? 수동태가 된 거죠. The game interests me, so I am interested in the game.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interesting을 쓰게, interesting이라는 표현은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interesting game을 보고 I am interested, 뭐 ing형, ed형 이런 얘기 했죠. 오케이, 그래서 뭐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비동사는 뭐 interested가 입장 바뀐 형용사니까 비동사 필요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be interested in은 여러분들이 수동태 배울 때 뭘 쓰지 않는 수동태라면서 배운 적도 있다?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도 만난 적이 있었죠. 됐습니까? be interested by가 아니고 be interested in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수거로 외웁니다. 뭐뭐로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뭐 이런 것도 했잖아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제가 외웠던 것들. 그래서 뭐 in 뒤에는 뭐가 온다. 앞만 길어봤자 것이 온다. it이나 them이나 이런 걸로. what에 대한 대답의 형태가 오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명사가 what에 대한 대답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대명사도 what에 대한 대답 될 수 있고 그 다음에ing 뭐는 안 된다. to 부정사는 안 된다.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 동사가 오고 싶을 때 취합 얘가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ing의 동명사 형태죠. 그래서 뭐 일단 예문부터 볼까요?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보드 게임 하는데 관심 있니? 그랬더니 No, I'm not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난 보드 게임 관심 없고 I'm interested in reading history books. 아우 따분하네요. 저 역사책 읽는데 관심 있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Yes, I am. 뭐 이런 것들이네요. Be interested in인데 이제 여기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 이제 시험 문제 막상 시험 문제에선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냐라든지 아니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얘 대신 쓸 수 있는 것들을 알아둬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죠. 일단 be interested in 뭐 Dave is interested in 힙합 뮤직 뭐 다 알고 있는 같은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또 interested in이네요. 여기에는 조금 다른 점은 우표 수집하다를 우표 수집하는 것 collecting stamps 동명사를 목적으로 한 거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 자 fascinated by가 나오네요. I am fascinated by가 나오는데요. fascinate 뭐 시키다 매혹시키다입니다. fascinate 매혹시키다 푹 빠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푹 빠지게 한 거야 푹 빠지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동의 관계죠. I하고 fascinate 이 표현을 하고 싶을 때 I가 fascinate를 시킨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꼬신 게 아니고 꼬셔진 거죠. 그래서 I am fascinated by the beautiful scenery 아름다운 그리고 얘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수동태 표현 그렇기 때문에 얘는 by를 쓰는 수동태인 거죠. 능동태로 바꾸면
scenery fascinates me. 됐습니까? 그 아름다운 경치가 나를 매혹시킨다. The beautiful scenery fascinates me. I am fascinated by, I am interested in the beautiful scenery. 근데 이제 조금 느낌은 달라요. Be interested in은 그냥 좀 뭐 좀 알아볼까? 관심 있는 정도고 fascinated by는 푹 빠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간단한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도 있냐면 I am into the beautiful scenery. I'm into the beautiful scenery. 이것도 뭐에 푹 be into라는 표현도 뭐에 푹 빠져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간단한 표현이죠. 훨씬 더.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I'm into. I'm into it. 나 그거에 푹 빠져있어. I'm into it. 표현도 간단하죠. I'm into reading history books. Oh, bor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interest가 명사의 뜻도 있다 했죠. 관심임도 되고 뭐 또는 은행 용어로서 이자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번에는 뭐로 쓰였다? I have no interest in sports에서는 뭐로 쓰였다? 나 관심 없다. I no네. no는 뭐로 뽀갤 수 있죠? 그러면 not any로 뽀개면 I don't have any interest in sports 해도 되겠죠. I don't have any interest in sports. I have no interest in sports.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interest는 관심이란 뜻일 때 셀 수 없죠. 그럼 나는 스포츠에 관심 많다라는 표현을 이 표현을 응용하면 much interest in sports 하면 관심 많다가 되겠죠. I have much interest 관심 많아. I have no interest 관심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와 같이 관심 표현하는 거에 대한 거 요 팝퀴즈 마찬가지 풀어두시고 다음 시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신없이 또 막 뛰어나가면 워워워 이거 풀이해야지 말씀해주세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 빈도 묻고 답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빈도 묻을 때는 how often도 쓸 수 있고 how many times 그렇죠. how many times를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빈도를 물을 때 일반적으로 뭐 체크기 때문에 팩트 체크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 대화 문장 자체의 동사의 형태가 거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의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how many times가 조금 더 쓸모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너는 얼마나 자주 영화 보러 가니? 너는 얼마나 자주 샤워하니? 라는 표현은 그냥 뭐 How many times do you take a bath? 뭐 How often do you take a bath? 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샤워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 How many times를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샤워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take a shower? 이렇게 여기다가 How many times 뭐 a month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싶으면 How many times a month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처럼 보이네. How many times a month 한 달에 몇 번씩 이라고 어떤 주기를 두고 묻고 싶으면 How many months how many times a month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달에 몇 번 How many months a, How many times a month 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일단 횟수를 나타낼 때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지금 좀 이따 설명할 것도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항상 그런다면 always. 그렇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한다. usually. 그렇죠. 그다음에 거의 안 한다. hardly, seldom, rarely가 있었습니다. hardly, seldom, rarely. 걔들은 거의 하지 않는다. 내 안에 뭐 있다. 됐습니까? 거의 하지 않는다. hardly, rarely, seldom 같은 것들이 있었죠. 절대 안 하면 never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빈도 부사의 위치는 조비 뒤 일반화 not 들어갈 위치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요. 그 외에 여기선 다른 표현 하루에 한 번 이란 표현은 once a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두 번 twice a week 됐습니까? 뭐 three times a month 이렇게 뭐 every day, every weekend 뭐 every weekend 같은 경우에는 on weekends 그렇죠. on weekends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매주 여기 매주라고 돼 있는데 매주말이라고 해야 돼요. 매주면 그냥 every week죠. every week 매주
그 다음에 매 주말마다 every weekend.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3일에 한 번 3 times a week 3 times a day every 3 days 3일에 한 번씩 every 3 days 됐습니까? 한 번 뭐마다 3 days마다 됐습니까? 네. 이런 표현도 있다. 이것도 빈도도 마찬가지 every 3 days 됐습니까? 그래서 4년에 한 번씩이 뭐였어요? Every 4 years Olympic Games take place every 4 years 4년에 한 번씩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이가 How often do you clean your room? 아까 얘기했듯이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무슨 시제? 네, 그렇죠. How often do you clean your room? 했더니 I clean my room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once per week once every week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이제 뭐 How often do you watch movies? I watch movies twice a month How many times? 나왔네요 How often 대신에 How many times? 할 수 있다 했죠 Do you exercise a week? Okay, a week가 여기다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exercise? 뭐 어디든 상관없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고 싶을 때는 A week, every week, per week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 every week? I exercise 3 times a week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이라는 표현은 그러면 일단 내가 가르쳐 준 거로 이틀에 한 번씩이면 every two days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표현 일에 한 번이라는 표현은 뭐도 있냐면 every other day. 됐습니까? 이것도 이틀에 한 번씩입니다. Every two days 해도 되지만 every other day OTHER 알죠? Every other day 이것도 2일에 한 번씩 그래서 팝퀴즈 마찬가지 해오시기 바라고요 일단 계속해서 대화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심 있는 거 묻고 답하기가 먼저 나가겠죠? 그 다음에 빈도 묻고 답하는 게 listen and speak 2에 나올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빈칸부터 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와 걸이 대화합니다. 보이가 걸한테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 I'm listening to pop songs. 그렇죠. 옛날 팝송 이런 거 뭐 I have a dream 이라든지 됐습니까? 이런 것을 듣고 있는 중이래요.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Do you like all the pop songs? 있습니까? 뭐 묻기? 관심 이게 관심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너 그렇죠. 옛날 팝송 좋아해? 올드 팝송 좋아해? 그럼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좀 이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Do you like old pop songs?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남자애가 아니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면 I am not interested in them 하면 되겠죠 I am not interested in them 난 거기 관심 없어 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좀 이따 얘기할 거고 뭐 얘 뭐 대신 왔냐 너무 뻔한 거 됐습니까? I'm not interested in them 오케이 그런 다음에 계속 얘기합니다 듣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죠 여자애가 그래서 뭐래요?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at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한 문장 무지하게 기네요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at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문장은 긴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멋진 손녀구나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와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일단 깜짝 놀라 감탄문이니까 what a 뭐 what a 뭐 할까? what a great 할까요? great 좀 약간 what a nice granddaughter 하면 되겠죠. 뭐라 nice granddaughte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뭐 이따 클래스 카드 볼 땐 정확한 답 뭐 본문에 있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what a nice granddaughter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 뭐 감탄문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관심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요. 일단 Do you like old pop songs? 뭐 일단 What are you doing? 하고 I am listening to. 근데 여러분들 listening 뒤에 뭐를 듣다 할 때 to를 써야 된다는 거 가끔씩 보면 서술형 문제에서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뭐뭐를 듣다 할 때 listen을 쓸 것 같으면 listen music이 아니고 listen to 해야 되면 listen to music, listen to old pop songs 이런 식으로. 그래서 listen to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진행 중인 걸 묻고 답했으니까 진행형 시제였습니다. What are you doing? 하면 listening to old pop songs. What do you like old pop songs?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In old pop songs 됐습니까? 그래서 like 동사하고 like 동사로도 아까도 얘기했던 be interested in 표현을 like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Are you interested in pop songs? 됐습니까? Are you fascinated by old pop songs? 됐습니까? 푹 빠져 있니? Are you into old pop songs? 됐습니까? Do you like old pop songs? Are you interested in old pop songs? 그랬더니 No, I don't like them 하고 갔죠. I don't like them. I'm not interested in them. 됐습니까? I don't like them. 별로 좋아하진 않아. them은 당연히 old pop songs 대신 왔죠. 됐습니까? I'm not interested in old pop songs.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at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Wow, what a nice granddaughter.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까? 이거 뭐 what에다가 형광펜을 해놓은 이유는 얘가 무슨 문인데? 감탄문인데 깜짝 놀라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You are죠.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You are a very nice granddaughter를 감탄문한 거죠. 주어 동사 빼고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뭐로 시작하지 않는다. How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 How nice you are 해도 되겠죠. Wow, how nice you are. 너 정말 착하구나. How nice you are. What a nice granddaughter you are. 주어 동사 빼고 깜짝 놀라서 위치를 옮긴 말 속에 명사가 있으면 감탄문을 what으로 시작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드팝 송스를 듣고 있는 건 보이야 거리야? 거리인데 저 좋아해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저 그럼 왜 듣고 있는데? 할매 생신이 언젠데? 다음 주에 있는데 할매 생신 때 할매가 좋아하는 팝송스를 뭐 해드리고 싶다? 불러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죠. 뭐 남자의 할머니의 생신이 다음 주다 뭐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여자의 할머니 생신이 다음 주인데 그때 할머니가 좋아하는 팝송을 불러드리려고 내가 듣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여자애는 팝송을 좋아하지는 관심 갖고 있지는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이 남자였어 여자였어? 남자애가 뭐라 그런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I am listening to old pop songs. 그렇죠. I'm listening to old pop songs. 진행 중인 거 묻고 답하는 진행형 시제였고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좋아하냐고 old pop songs 좋아하냐고 물어보죠.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them 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애가 뭐라 그런다? Oh, do you like old pop songs? 그러죠. Do you like old pop songs? 그랬더니 좋아 관심 있대요? 관심 없대요? 관심 없대요. 그래서 I don't like 해도 되는데 그 대신에 이거 쓰고 있죠. 그래서 No, I'm not interested in them. 됐습니까? 나는 그냥 원해. I just want to 무엇을? Sing. 네? To sing. To sing what? My grandmother's favorite songs.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전치사? At her birthday party. 언제 있는? Next week. Next week에 있는. 됐습니까? I just want to sing. 난 그냥 불러드리고 싶어.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at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그랬더니 이제 감탄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What a nice granddaughter 했네요. Wow, you are a nice granddaughter.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심화학습 안 열어놨네. 오케이, 심화학습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똥강아지들아. 김다솔 어제 몇 시 잤어? 저요 3시. 왜요? 열심히.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가 얘기하죠. 보이가 뭐래요? What are you doing? 진행 중인 걸 묻고 있죠. 그랬더니 거리 I am listening to all the pop songs.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Oh, do you like all the pop songs? Are you interested in all the pop songs? 그랬더니 거리 No, I am not interested in them. 그래서 불러드리고 싶을 뿐이다.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at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Grandma하고 apostrophe s 꼭 하세요. 할머니의라는 소유의 표현을 해야 되겠죠. My grandma's favorite songs at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칭찬해주고 있죠. Wow, what a nice granddaughter. You are. 됐습니까? You are a very nice granddaughter를 감탄문으로 만들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nice you are 할 수도 있다 했어요. You are very nice를 감탄문 할 때는 명사가 없죠. How nice you a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새로운 대화 두 번째. 계속해서 관심 묻고 답하는데 이번에는 쭉 누가 얘기를 합니다. 아나운서 것 같다. Announcer인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저 남자가 쭉 뭐 자기 홍보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해요? Are you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Do you like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같은 표현이죠. Do you like watching? Are you interested in watching? 그래서 뭐 동계 올림픽 시합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Are you fascinated by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됐습니까? Are you into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오케이. 그래서 Dan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래서 뭐야? Dan. 그렇다면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watch 해라네요. 반드시 watch 해라. 그럼 반드시 watch 해라? Be sure to watch. 그렇죠. Be sure to watch. 그럼 be sure to watch는 좀 이따 뭐 할 것 같아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당부하는 거죠. Be sure to watch. 계속 가도 될까요? Be sure to watch MBS Sports to enjoy our live broadcast from 6 PM to 11 PM. 아, 딱 기네요. 정보를 많이 담았죠. Be sure to watch MBS Sports to enjoy our live broadcast from 6 PM to 11 PM. 정보가 많이 담겨 있고요. 여기서는 좀 이따 살펴볼 게 뭐 요거 알아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to enjoy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뭐 라이브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왜 브로드캐스트인지. 그 다음에 from A to B 라는 표현. from A to B 뭐 쉽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될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 시작하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마침표 있다고, 마침표처럼 보인다고 해서 맞춰진 거 아니야. 문장 이어지는 겁니다. AM, PM 이런 거 쓸 때 여기다가 점을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마침표 아니에요.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at 11 PM every night you can also enjoy our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하이라이트 해도 되고요. 하이라이트 뭐 요거는 뭐 단복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에서는 At 11 PM every night you can also enjoy our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에서 살펴볼 것은 뭐 여기에
표현 통째로 좀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어, 매일 밤 몇 시에 이런 표현 이렇게 합니다. 매일 밤 몇 시에 됐습니까? 뭐 매일 몇 시에 이런 표현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표현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enjoy 뒤에 watch를 넣는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치사가 몇 번 나옵니다. Our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요거 이거 the most interesting도 보이네요. 됐습니까? 이런 거 뭐 무슨 표현이라 하죠? 최상급 표현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Do you like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Are you interested in? Are you fascinated by watching the Winter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Then, then에 대한 얘기 뜻이 뭐고? 그렇다면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f so고 더 풀면 If you are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이 긴 걸 then으로 그냥 만들어줘. If you are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만약 여러분들이 watching the Winter Olympics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러시다면 be sure to watch.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then 넣고 싶어. 그러면 make sure that you watch죠. 같은 표현 make sure that you watch.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watch, remember to watch 같은 표현이죠. be sure to watch, don't forget to watch, remember to watch, make sure that you watch 꼭 보세요 라는 표현 be sure to watch, don't forget to watch, remember to watch, make sure that you watch, make sure you watch. 그 다음에 to enjoy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래서 꼭 봐야 하는 의도죠. 보는 의도. 그래서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뭘 쓸 수 있다? In order, so as 쓸 수 있죠. In order to enjoy, 됐습니까? So as to enjoy. 뭐뭐 하기 위해서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브는 다 아시죠? 리브라고 읽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생방송 됐습니까? 라이브 브로드캐스트 뭐 방송을 여러 개를 하는 모양이죠. 복수형 썼고요. 그 다음에 6시부터 11시까지죠. 됐습니까? 뭐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한다면 안 돼요.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예요. 됐습니까? 6pm to 11pm 그래서 from A to B 하면 A부터 B까지죠. A부터 B까지 뭐 얘가 하는 역할은 이런 역할입니다. 됐습니까? 방송은 방송인데 어떤 방송 뭐 여기 막 브로드캐스트 꾸밀라고 난리 났네. 그렇죠. 우리들의 방송이고 생방송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방송 6시부터 11시까지 하는 방송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매일 밤 11시에가 뭐라고요? At 11pm every night 됐습니까? At 11pm every night 요 표현 이제 응용하면 뭐 이런 거 해볼까? 매달 첫날 on the first day every month 그때는 on 써야죠. 캘린더 타임이니까 on the first day every mon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also enjoy watch를 넣는다면 watching 그렇죠. our highlights 그렇죠. 그래서 enjoy는 enjoy처럼 watching만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죠. 여기에 watch를 넣고 싶으면 watching으로 와야 된다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of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 뭐뭐의란 뜻이죠. 뭐중 하이라이트 가장 흥미로운 시합들 중 하이라이트 됐습니까? 뭐뭐의란 뜻이니까 당연히 뭐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여기에 of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of는 뭐뭐 이게 최상급 표현에서 of 플러스 복수명사 여기에 of all the games in the day 였어요 원래. 근데 여기에 of 들어가고 여기에 of 들어가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서 of the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건 interested가 아닌 건 당연하죠. 네. 됐습니까? interesting의 형태 됐습니까? 가장 흥미로운 시합들 중의 highlight 됐습니까? highlight of 뭐 그 시합의 highlight highlight 뭐 the game highlight
of the game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of 들어간 게 당연하고요. 하루 중에서 할 때도 of를 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내용 파악은 뭐 일단 동계 올림픽에 관심 있으신지 물어봤고요. 관심 물어봤고요. 관심 있으면 꼭 뭘 봐라? MBS 스포츠를 보래요. 됐습니까? 그게 외부라고 했습니다. 즐기기 위해서죠. 네. 뭘 즐깁니까? 생방송을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 11시부터 11시까지.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매일 밤 11시에는 모두 방영한다. 하이라이트. 그날의 주요 경기 중의 또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11시에 방송한다. 그러니까 11시면 11시엔 무슨 방송하고 생방송하고 경기 생중계하고 그다음에 11시쯤에 이제 뭐 끝나나 봐. 그날의 하루 일과가 끝나나 봐요. 올림픽. 그래서 끝났을 때쯤 아, 이 시합 볼 만해. 이제 끝났으니까 생방송 할 게 없으니까 모아서 하이라이트를 방영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이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싫어요? 올림픽 뭐 이럴 때 뭐 남자애들은 뭐 그런대로 TV 잘 보는 것 같은데 여자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 좋아해요. 어차피 요새 TV를 안 보니까 그렇죠. 유튜브 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뭐 너 뭐에 관심 있냐? 이럽니다. 뭐 하는 거? 보는 것. 뭐? 동계올림픽. 됐습니까? 그래서 Are you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됐습니까? Are you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그 다음 문장은 만약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이란 말을 한 단어로 했죠. 그래서 뭐? Then으로 시작하죠. Then. 그 다음에 꼭 보라 그러죠. 그렇죠. 네. 꼭 봐라. 뭐를 봐라? MBS의 그렇죠? 무슨 방송? 라이브 방송.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 6시부터 11시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Then be sure to watch 하죠. MBS 스포츠. 왜? To enjoy our live broadcast. 몇 시부터 몇 시까지? From 6 PM to 11 PM. 됐습니까? Then be sure to watch. Don't forget to watch. Make sure that you watch. 뭐뭐 하려하기 위해서 to enjoy our live broadc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생방송 홍보했고 그 다음은 뭐 홍보할 차례야? 하이라이트도 보세요. 11시부터 하는 그거 할 차례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로 시작했더라? At 11 PM. 그렇죠. 매일 밤 11시에 란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At 11 PM every night. You can also enjoy the most the our highlights. Our highlights. Our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Of the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시에 하려니까 애썼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 매일 밤 11시에 You can also enjoy our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시마학스 그래서 관심 있는지 묻죠? 그래서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So interested. Winter Olympics. Do you like watching? 여기 in이 없으면 do you like 해야 되겠죠. Do you like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Okay. 만약 그러시다면 then be sure to watch MBS Sports. 왜? Our live broadcast from 6 PM to 11 AM. PM. 됐습니까? 그래서 10이 첫 번째 밑줄이죠? 네. 그래서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If so. If you are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를 이렇게 줄여놨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인 건 뭐야? Be sure to watch 할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죠? 3종 세트 됐습니까? Don't forget to watch, remember to watch, make sure that you watch 이런 것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나 같으면 뭐 remember to watch 쓰겠다. 제일 짧으니까. 됐습니까? 당부하기.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밤 11시에 라는 표현 갈까요? 아, 아직 필기가 바쁘군요. 아, 괜찮습니다. OK.
오케이. 그래서 매일 밤 11시에 at 11pm every night you can also enjoy our highlight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상급 복수 명사 썼습니다. highlight of the day. 하이라이트 뭐 됐고요. 오케이, 지금까지 관심 묻고 답하기였고 이제 Listen and Speak 2에서는 뭐가 집중적으로 나오겠어요? 빈도. 그렇죠. 빈도 묻고 답하는 현재 시제들이 쭉 나오겠죠. 팩트 체크하는 거.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sten and Speak 2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걸이 먼저 물어봅니다. 저 제임스, 저 남자의 이름이 제임스네요.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제임스 보고 뭐라 그래요? What's your favorite? 그렇죠. What sport are you most interested in? 하고 갔네요. 그렇잖아요. 네, what sport are you most interested in? 가장 관심 있니? What's your favorite sport? What sport do you like most? 하고도 갔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심 묻기에서 이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제임스가 뭐라 그래요? I don't like sports much, but I sometimes go swimming. 됐습니까? 오케이. 스포츠는 별로 아마 뭐 좋아 그닥이죠. 그닥. Don't like sports much를 넣어서 그닥 좋아하진 않아. 됐습니까? 하지만 가끔씩 저 수영하러 간다. 가끔씩 수영하러 간다라고 무슨 시제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신이 갖고 있는 습관을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뻔한 거 그거 나올 차례네요. 그래서 뭐라고 묻겠어?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그래서 빈도 팩트 체크. How many times do you go swimming? 그랬더니 자주 가진 않아 라는 표현으로 not very often. 자주 가는 건 아니야. Not very often. 많이 줄여놨습니다. I don't go swimming very often 을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I don't go swimming very often. 자주 가진 않아.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뭐다. I only go swimming once a month. 됐습니까? 한 달에 한 번만 간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문법적으로 살펴볼 것들, 뭐 자세하게 설명할 것들, What's your favorite sports에 대해서는 아까 거의 다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uch 대신 쓸 수 있는 거, I don't like sports much 할 때 이 much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거. 이게 형용사로 이 자리에 왔는지 부사로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metimes의 위치, 뭐 다 알죠. 그 다음에 go doing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how often 대신 쓸 수 있는 거 아까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무슨 시제 썼다? 현재 시제 썼다.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I don't go swimming very often. I only를 써서 자주 가지 않는다는 걸 약간 부끄러운 느낌이 드는 모양이죠. I only go swimming once a month. 됐습니까? 뭐 어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거의 다 얘기했던 what's your favorite sport는 What sport are you most interested in? 됐습니까? Favorite이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가장 관심 있는 스포츠는 뭔지 물어야 되겠죠. What sport are you most interested in? 또는 What sport do you like best? Mo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don't like sports much. 별로 안 좋아하니까 much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일단 얘가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 부사면 무슨 뜻이야? 우리말로 많이. 많이 란 뜻이고 많이 란 뜻으로 같은 말 뭐였어요? a lot이죠. I don't like sports a lot. a lot of는 많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 I don't like sports much 할 때 이 much는 much money 할 때 much하고는 다른 much란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I don't like sports a lot. 난 많이 좋아하지 않아. 그 다음에 sometimes 위치, 빈도 부사 위치 알 거고요. go doing 뭐 넘어가겠습니다. how often 대신 쓸 수 있는 건 how many times do you go swimming? 얼마나 자주 가니? 빈도 묻기. how many times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I only go swimming once a month. 그래서 on은 every나 또는 per로 바꿔 쓸 수 있다. once per month, once every month. 됐습니까? 네. OK.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남자애는 스포츠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렇죠. 뭐 그닥 좋아하진 않는다. 그렇죠. 뭐 좋아한다 하면 틀린 거죠. 여자애는 스포츠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모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애 제임스 여자애 이름 안 나옵니다. 제임스는 스포츠를 안 좋아하지만 가끔 뭐는 하러 가는데 그래서 뭐 얘가 안 좋아한다는 말과 어울리게 얼마나 자주 수영하러 간다? 한 달에 한 번 수영하러 간다. 됐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수영하러 간답니다. 그러니까 여자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름조차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네. 그냥 물어보는 역할로만 나왔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에 대한 팩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제임스였고 뭐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클래스 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What's your favorite spot? James. 됐습니까? 오케이. What's your favorite spot? 단수로 썼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몇 개? 한 개. 그래서 여기 S 쓰지 않았어요. What's your favorite spot? What spot are you interested in most? 또는 뭐 most interested in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제임스가 대답하는데 나는 많이 좋아하진 않는다 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I like sport much. 됐습니까? I don't like sport a lot, but I sometimes go swimming. 됐습니까? Sometimes의 위치는 I don't go 할 때 don't 자리에 sometimes 넣는다. 일반 동사 앞이죠. 조동사, 비동사 뒤. I sometimes go swimming. 그럼 가끔씩 간다고 애매모호하게 sometimes가 애매모호한 빈도죠. 네. 그래서 구체적 빈도를 원해서 걔가 뭐라 그러냐 하면 빈도를 묻죠.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How many times do you go swimming? 그랬더니 그닥 자주는 아니야 라는 표현으로 뭐라 그래 세 글자? Not very often. 자주는 아니다. Not very often. 나는 꼴랑 간다. I only go swimming once a month. 됐습니까? Not very often. I only go swimming once a month. 오케이. 계속해서 뭐야? 얘를 왜 불렀어? 두 번째 대화. 또 빈도를 묻고 답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조금 대화가 좀 치키타카가 좀 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보이와 거리 대화하고요. 거래 이름을 이번엔 알 수 있습니다. 거래 이름은 뭐다? 하나다. 그렇죠. 하나다. 그래서 보이가 하나 보고 묻습니다. 뭐라 그래요? Do you have any special plan for this weekend, 하나? 그렇죠. 그래서 뭐 묻기? 계획 묻기죠.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하나? 하고 갔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하나? 계획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남자애가 하나한테 관심 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가 Well, I'm going to play My dad and brother. 그렇죠. 자, 테이블 테니스는 플레이 사커처럼 해야 돼? 플레이 더 피아노처럼 해야 돼? 플레이 사커. 그렇죠. 플레이 테이블 테니스.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됐습니까? 그래서 몇 명이서 칠 예정이다? 세 명이서 칠 예정이다. 엄마 꼈다 안 꼈다? 안 꼈다. 여자 형들 꼈다 안 꼈다? 안 꼈다. 아빠랑 남자들이랑 하나 자기 혼자 여자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빈도 묻습니다. 뭐래요? How often do you play table tennis? 그렇죠. 얼마나 자꾸 치는지 물어봤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주말마다 every weekend. 됐습니까? On weekends도 되겠죠.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Every book 밖에 안 된다. every weekend. 그래서 I play table tennis every weekend를 생략시켜버렸고요. 그 다음에 엄청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I love playing table tennis. 넌 어때? How about you? 됐습니까? How about you?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지 하겠죠. I like playing soccer. I enjoy outdoor sports. 됐습니까? 사커는 무슨 스포츠고? 아웃도어 스포츠고 테이블 테니스는? 인도어 스포츠죠. 됐습니까? 자세히 살펴볼 것들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계획 묻고 답하기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그 다음에 뭐 애니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물음표와 관련해서.
왜 썸이 안 되는지 뭐 이런 얘기. Well, I'm going to play. 계획 말하기죠. I'm going to play. I'm going to play 이 문장.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이 문장을 I have로 같은 표현할 수도 있죠. I have 뭐뭐 이런 식으로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도 있고요. 뭐 how often 뒤에 생략된 do you play 뒤에 생략된 말 아까 봤죠. How many times고요. 다음에 뭐 every weekend. I love playing table tennis. 뭐 how about you는 뭐 우리말 해석은 넌 어때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바꿔서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놨는지 됐습니까? 그랬더니 I like playing 대답을 보면 how about you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묻는 말로 바꿔야 될지 보이죠? 얘 대답이 I like playing soccer, I enjoy outdoor sports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how about you는 어떤 취지의 질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는 아까 얘기했듯이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됐습니까? 또는 what special plan do you have for this weekend? 됐습니까? 무슨 특별한 계획을 넌 갖고 있니? What special plans do you have for this weekend? 이번 주말을 위해서 What are you going to do? 언제? This weeken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음표 왔으니까 any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자 묻는 문장에 some을 쓰는 경우에는 어떤 대답을 기대한다? Yes를 기대한대. 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거야? 진짜 궁금해. 그렇죠. 진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한 거니까 이 자리에서 그러므로 당연히 some을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권유하는 질문이 아니죠. Do you want some coffee? 할 때 그게 아니죠.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해나? Well, I'm going to play. I'm going to play. 계획 말하기죠? 네. 바꿔 쓸 수 있는 걸 I have 쓰면 I have a plan. 플랜은 플랜인데 뭐 할 플랜? Playing table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I have a plan to play.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맞습니까? I am going to play. I have a plan to play. I am planning to play. 또는 심지어는 모든 계획이 끝났을 경우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I am playing도 됩니다. I am playing tennis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도 돼요. 진행형으로 계획된 미래를 표현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많죠. I have a plan to pl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often do you play table tennis every weekend on weekends? To play 된다 안 된다? 된다. I love to play. 되죠. Love는 like 종족이죠. Okay. I love to play table tennis. How about you? I like playing soccer. 마찬가지 like니까 to play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고요. I enjoy outdoor sports. 됐습니까? 테이블 테니스는 무슨 스포츠인데? 인도어 스포츠인데 soccer는 outdoor sports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럼 how about you는 뭐냐? 그렇죠. What sport are you interested in?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됐습니까? What sport do you like to play?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What sport do you like?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스포츠 좋아해? 그랬더니 난 축구가 좋고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실외 스포츠를 즐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스포츠 좋아하니? 라는 뜻이었다. 내용 파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에도 정보를 좀 줍니다. 지금까지는 막 일방적으로 한 명의 정보만 알 수 있었는데 이번 대화에서는 남자에 대한 정보도 좀 알 수가 있고요. 여자에 대한 정보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뽑아냅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아이는 언제 계획이 있다 없다? 이번 주말 계획이 있죠. 그렇죠. 그 계획의 정체는 뭐 하는 거고? 아,
그렇죠. 탁구 치는 건데 누구랑? 아빠랑 남자 형제랑. 됐습니까? 여, 엄마는 없어. 여자도 여 시스터도 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총 몇 명에서 테이블 테니스 칠 거다? 3명. 3명에서 칠 거다. 됐습니까? 뭐 나머지 한 명 뭐 짝이 맞아야 될 텐데. 나머지 한 명 뭐 동호회에서 한 명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한 명 치고 둘이 치고 있으면 한 명 쉬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알아서. 됐습니까?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친다? 주말마다 친다. 한 달에 몇 번 친다? 네 번 친다. 4번 내지 5번 정도 친다. 됐습니까? 뭐 2월 달이면 3번 칠 수도 있겠지만. 됐습니까? 네. 뭐 매 주말마다 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하나는 뭐를 엄청 좋아하는데? 테이블 테니스 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넌 뭐 좋아하냐 그랬어. 됐습니까? 이제부터는 남자에 대한 정보. 남자애는 스포츠 좋아하는 거 있다 없다? 있다. 뭐 좋아하는데? 축구 좋아하는데. 그렇죠?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실외 스포츠를 즐기기 때문이죠. 얼마나 자주 축구한다? 모른다. 이제부터 모르는 거죠. How often 이라고 안 물어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 여자 거꾸로 바꿔서 하지 마세요. 네. 됐습니까? 하나가 탁구 좋아하고 주말마다 치고 엄청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빠랑 브라더랑 이번에 칠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나는 엄마가 없다? 모른다. 됐습니까? 엄마는 그냥 탁구를 안 치는 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내용들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갖고 있니? 라고 보이가 물어요? 걸이 물어요? 보이가 묻죠. 그래서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을? Any special plans? 됐습니까? 뭐를 위한? For this weekend. 하나 이러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하면 for가 없어집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플레이 할 예정이다. 누구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So well,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됐습니까? Brothers 아니고요.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여기에 더 넣지 않는 건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더 넣지 않는 건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다음에 뭐라 그러냐. 얼마나 자주 치냐 이러죠. 네. 맞습니까? 맞나? 선생님 좀 헷갈려요. 맞네요. 그래서 How often do you play? 했더니 이제 주말마다 그리고 난 엄청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럼 네. 넌 뭐 넌 어때? 이렇게 세 문장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every weekend. I가 뭐 한다? I love 한다. 둘 중에 ing형 선택했죠. 그래서 playing table tennis. 넌 어때?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What sport do you like?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랬더니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했죠. 축구하는 걸 좋아한다 했어요는. 됐습니까? 축구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I가 뭐 한다? like 한다. 무엇을? soccer. 나는 뭐 한다? enjoy 한다. 무엇을? outdoor sports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학스. 오케이. 그래서 제임스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아, 너 아까 안 했구나. 왜죠? 두 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두 개 하죠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What's your favorite sport, James? 했죠.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What sport do you like best, most? 다양한 표현 방법 있다 했습니다. 관심 묻기라 했습니다. What sport are you interested in? 이렇게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랬더니 I가 뭐 한다? I don't like sports much a lot. But I sometimes go swimming. 됐습니까? 안 좋아한다 했죠. I don't like sports 많이란 뜻이니까 I don't like sports a lot much but I sometimes go swimming. Go doing. 오케이. 얼마나 자주 수영하라고 하니?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닥 자주는 아니야. Not very often이 되면 not that often도 되죠. that이 무슨 뜻도 있다. 그렇게까지는 이란 뜻도 있어. 선생님 히터 좀 켜주세요. It's not that cold. 극히 춥진 않잖아. It's not that often. It's not very often. that이 부사로도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까요? I only go swimming once a month. Once a month 중에서 once every mon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한테 특별한 주말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하나? 그랬더니 Well,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그래서 얼마나 자주 너는 플레이하니? How often do you play? 팩트 체크니까 현재 시제 써야지 진행형 시제 쓰면 안 되겠죠. How often do you play? 그랬더니 주말마다 every weekend 또는 약간 삐딱 써서 하는 친구는 on weekends 하시든지 됐습니까? 본문은 every weekend입니다. 오케이 계속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I love playing table tennis도 되고 I love to play table tennis. 넌 어때? How about you도 되고 What about you도 되고 됐습니까? 넌 어때?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오케이 그 다음에 칸이 한 칸인 걸로 봐서 I like playing soccer to play도 되고 그 다음에 I enjoy outdoor sports 이번엔 복수형 오케이 soccer가 outdoor인지 indoor인지 아는지 물어본 겁니다 오케이 그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관심 묻고 답하기와 그 다음에 빈도 묻고 답하기가 한꺼번에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빈칸 채우고 뭐 쑥쑥 보겠습니다. 에나와 수호가 대화합니다. 에나가 먼저 수호에게 물음표로 끝났으니까 뭔가 물어봅니다. 뭐라 그래요?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그렇죠. 계획 물어봤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그랬더니 수호가 To my grandparents' place in Pyeongchang. I am skating and sledding there. 그렇죠. Go doing이 and로 연결됐습니다. I'll go skating. Go doing and go doing에서 skating and sledding. SLEDDING였죠. Spelling. I'll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그 다음에 이런 짓을 하는 이유 스케이팅과 슬래딩의 공통점 전부 다 무슨 스포츠? 겨울 스포츠 그래서 I love winter sports 됐습니까? 평창은 뭐 그 하기 좋죠 우리나라에서 하기도 했었고요 예, 뭐 가봤나요? 올림픽? 네 평창에서 할 때? 네 맞아요 가봤어요? 가봤다고 할 수 있나요 그게? 뭐 언저리에 있었잖아요 저 시합은 하나도 못 봤죠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요 얼마도 분위기를 즐겼다는데 그런가요? 오케이 그래서 헤나가 대답합니다 뭐래요? Good for you! I love winter sport too My favorite is ice hockey 됐습니까? 뭔가 공통점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뭐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사실 에다가 뻥친 걸 수도 있어 수호한테 관심 있어갖고 일부러 우리 공통점을 만들자 싶어갖고 Good for you! I love winter sport too My favorite is ice hockey 어 그래? 오 아이스하키 규칙 막 물어봐 하나도 몰라 봐 오케이 어쨌든 그랬고요 그래서 수호가 계속 얘기입니다 뭐래요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앞에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 과에서 딱 콕 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처음 등장했죠 됐습니까? 뭐 사실은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I love winter sports 이것도 다 관심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 하나 보이죠? I've never played 됐습니까?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가만 보니까 수호는 어느 나라의 이름인 것 같아? 한국인 것 같고 애나는 외국의 이름이죠 벌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호는 한국에답게 아이스하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how to play 라든지 뭐 이런 것들 how to pla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 이런 얘기할 때 자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단시간 내에 익힐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아 선생님 또 약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너무 잘해가지고 좀 지겨워질 수 있습니다만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닌가요? 저의 기대인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 호흡으로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나가 계속 합니다. 애나가 뭐래요? Reall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그렇죠.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애나는 해본 적이 있어요. 뭐를? I saw him. 해본 적이 있고 가르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게다가 잘하기까지 하겠죠. 됐습니까? I can teach you how to play. 됐습니까? 그때 수호가 의외라면서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That's awesome. 그 다음에 is Aisaki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됐습니까? The most popular 단수. Is it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 이 팩트 체크 해본 거죠, 하나를.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라고 팩트 체크 해봤더니, 애나가 뭐래요? Yes, it is. Everyone I know loves watching it and playing it.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형광펜 칠할 부분 좀 봅시다. 그래서 really I can teach you how to play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건데 이거 I can teach you how to play가 몇 형식인지 내가 묻고 싶어. I can teach you how to play가 몇 형식인지 그 몇 형식인지를 왜 묻냐 하면은 몇 형식이니까 몇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뭘 써야 된다는 거 묻고 싶어서야. 됐습니까? 네. I can teach you how to play. 내가 너에게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at's awesome. 그 다음에 awesome. 뭐 같은 말이라든지 반대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it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뭐 최상급 표현이니까 뭐 이런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yes it is. 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is 뒤에 생략된 말에 대한 얘기 하겠죠. Yes it is. 그 다음에 everyone I know loves watching it and playing it. 아 발음도 힘드네. 자 여기서 이 문장은 좀 얘기할 게 좀 많아요. 그렇잖아. 그쵸? 네. 오케이. 왜 러브든지부터 해볼까? 왜 러브가 아니고 러브든지. 그쵸?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얘기 안 해. 왜 watching만 되냐? to watch도 되냐? 왜 하필이면 watch의 형태가 equal하지야 되느냐? it에 대한 얘기, 뭐 it에 대한 얘기 이런 거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할 거는 이 문장에 뭔가가 생략됐죠. 그쵸? 어디에 뭐가 생략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Everyone I know loves watching it and playing it. 됐습니까? 네. 뭐가 생략되었는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또 빈칸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호가 또 문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관심 묻기 했어요. 그쵸? 관심 묻기. 관심을 묻진 않았네. 관심 있다고 얘기했네. I'm interested in 이렇게 해서. 근데 계속해서 관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호가, 그 다음 얘기합니다. 수호가 뭐래요?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when you were in Canada? 하고 있죠. 지금까지 how often은 how often 뒤에 무슨 시제였는데? 현재 시제였는데 이거는 과거 시제네. 왜 과거 시제일까?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when you were in Canad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애나가 대답해 줍니다. 빈도를 대답해 줘. I played at least Two or three times 입니다. Two or three times a week in the winter. 네. I played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in the winter.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when you were in Canada? I played at least two or three times. Two or three times a week in the winter. 두세 번, two or three times. 그 다음 이제 확신 표현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수호가 뭐래요? Wow, I'm sure you are good at ice hockey. 그렇죠? I'm sure you are good at ice hockey.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유어를 줄여서 유어 할 수도 있죠. 그럼 한 칸이 한 칸 남네? 그렇죠. 어디에 that? you 앞에 sure 뒤에 대시 생략됐다고 말해도 되겠죠. 여기 대시 생략됐다고 보면 I'm sure that you are good at ice hockey.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호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 하나네요.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됐습니까? 오케이, 너한테 빨리 배우고 싶어서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다. 뭐 표현하기? 기대 조용히. 그렇죠. 딱 준비됐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할 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던 뭐 이런 건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알 거고요. 왜 하필이면 이런 시제를 써야 되는가는 여기서 대답하고 있죠. 됐습니까? 네.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 그렇죠. 캐나다가 아니고 한국일 것 같죠. 네. 됐습니까? 그럼 지금 애나가 캐나다에 있었던 건 무슨 시제일이야? 과거 시제. 과거의 일이죠. 됐습니까? 네, 과거의 팩트 체크죠. 과거의 사실 확인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played at least 뭐 중요하겠죠. I played at least 2 or 3 times a wee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표현 통째로 두세 번 2 or 3 times.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on은 아까 얘기했던 그거 하겠죠. week in the winter, 겨울철에 적어도 두세 번은 played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sure that you are good at ice hockey. 저 이거 뭐 표현하기니까 확신 표현하기니까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그렇잖아. 그렇죠? 너는 잘하는 게 틀림없다. 그 다음에 at 뒤에 뭘 넣고 싶어, play를 넣고 싶으면 어떤 꼬라지로 넣어야 되는가. 됐습니까? 뭐 쉽죠. I'm sure you are good at ice hockey. 그 다음에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이 자체도 중요합니다. I can't wait to learn. 됐습니까? 네. 근데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가르쳐줬으니까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됐습니까? 기대 표현하기. 자, 그러면 뭐 아 이 형이 평범편 안 치겠구나. 뭐 이런 얘기 뭐 그냥 스르륵 지나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어, 플레이스가 무슨 뜻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치사 인, 당연히 인 구미 하듯이 인 평창하겠죠. 그 다음에 go doing에 대한 얘기, 슬레드가 왜 꼬라지야 되는가, 그 다음에 대어에 대한 얘기, I love winter sports, good for you는 뜬금없이 왜 들어갔는가, 뭐 형광펜이 왜 이렇게 많아. My favorite is ice hockey.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는 뭐 묶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what are you going to do in the winter break 하면 되겠죠.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때는 what are you going, 뭐 할 계획이니, 언제 in the winter break. 됐습니까? 네. 또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겨울 방학 동안 뭐 할 거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네. 그쵸? 그럼 얘 더 윈터 브레이크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앞에다가 뭐 붙이면 겨울 방학 동안이 돼요? during the winter break.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the winter break 하면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the winter break. 됐습니까? 겨울 방학 동안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the winter break. 됐습니까? 네. 뭐,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계획 묶였고요. 뭐, any는 아까 얘기했죠. 진짜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I'm going to go to my parents' place가 무슨 뜻이다? 집. 집이라 뜻이죠. 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갈 계획이다. I have a plan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in Pyeongchang. I have a plan to go. 갈 계획이다. 됐습니까? I am planning to go. 오케이. 그 다음에 I go skating and sled. sledding이 그래서 sled로 오면 곤란해요. 됐습니까? 여기에 go doing에서 go가 생략된 겁니다. I'll go skating and I'll go sledding. go doing. 됐습니까? 뭐 하러 갈 거고 뭐 하러 갈 거다. I go skating and I go sledding. 대어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n 평창. 됐습니까?
거기에서 어디에서 평창에서 I go skating and I go sledding in 평창 I love winter sports 겨울 스포츠 엄청 좋아 Good for you 어떻게 해서 가면 될까? 잘 됐구나 이 뜻이죠 Good for you는 잘했구나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너 잘했어 너 잘났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Good for you 잘 됐구나 어쩜 나도 좋아하는데 이런 느낌이죠 Good for you 나도 좋아하는데 I love winter sports too 어떨 때 either를 쓴다 했더라 또한 역시란 뜻으로 either도 쓸 수 있다 그랬잖아 만약에 얘가 앞에서 I don't like winter sports 라고 했으면 얘도 안 좋아하면 I don't like winter sports either 라고 했죠 not either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도 똑같이 해석합니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not이 있어서 또한 아니다 할 때는 not to가 아니고 not blah blah either 해야 된다 했었어요 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 I love my favorite is ice hockey 라는 표현은 I like ice hockey the best the most 이거죠 나 ice hockey 제일 좋아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ve never played ice hockey 나는 ice hockey 해본 적이 없다 라는 무슨 시제의 현재 완료 시제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Have you ever played ice hockey? No I have never played ice hockey before 저래 해본 적 없어 완료 시제니까 이 꼬라지 잘 알아두세요 네. I have never PP형 I have never played ice hockey before 여기 before라는 말 넣을 수 있겠죠 before는 전에 라는 해석인데 쿡 전에야 덩어리 전에야 덩어리 전에라 했죠 됐습니까? 말을 하는 이 시점 이전에 덩어리적 전에 해본 적이 없다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efore 난 관심 말합니다. I'm interested in learning. learning의 형태 조심해야 되겠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동명사 형태. learn도 안 되고 to learn도 안 되고 learning입니다. 나는 배우는 것에 관심 있다. 됐습니까? I'm interested in learning. 배우는 데 관심 있다. 됐습니까? I want to learn 하고 갔죠. 표현은 I want to learn how to play it.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그러니까 여기에 I'm interested in이 있을 때 learning의 형태와 learn의 형태와 I want to가 있을 때의 learn의 형태는 달라집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형태를 쓰는 거죠. I want to learn. I'm interested in lear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 형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how to play it의 뜻이 그것을 플레이하는 방법이라 뜻이죠. it은 당연히 뭐 뜻이 왔고 How to play ice hockey 대신 왔죠. Ice hockey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How I can play. 그렇죠. How I can play 이시죠. How I can play it. 내가 그것을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배우는 데 관심 있다. 그리고 예를 보고 간접 의문문이죠. 직접 물으면 How can I play it? 내가 어떻게 그거 플레이 할 수 있어? 인데 간접 물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라는 것을 배우는 것에 관심 있다 됐습니까? 네.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I can play it Really? I can teach you 이거 뭐 자동으로 나왔죠 I can teach you how to play는 how I can play it how you can play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How you can play. How to play. 이번엔 how you can play로 바꿔 쓸 수 있죠. I can teach you how you can play.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이거 몇 형식이야? 4형식. 눈치챘네요. 됐습니까? 4형식이죠? 네. 간접 목적어 여기 있죠? 네. 누구누구에게 라는 자리에 you가 있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에 how to play. 됐습니까? 네. 그러면 4형식이니까 당연히 몇 형식 바꿀 수 있고? 4명씩 바꿔볼까요? I can teach I can teach how to play to you죠 됐습니까? I can teach how to play to you 얘가 뒤로 가고 싶으면 what you to you give처럼 give AB를 give B to A로 바꿔 쓰죠 I can teach how to play to you 너에게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가르쳐줄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That's awesome 뜻은 그거 참 멋지구나 That's fantastic That's terrific
그쵸? 네. That's amazing. 바꿔 쓸 수 있는 거 쭉 얘기했죠. That's amazing. That's fantastic. That's wonderful. That's terrific. 됐습니까? Terrible하고 반대말이죠. Terrific은 T-E-R-R-I-F-I-C. That's terrific. 그 참 멋지구나. That's good. 뭐 이거죠. That's great. 뭐 다 되겠죠. That은 앞문장. 에나가 한 말이죠. That은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you can teach me how to play is awesome이죠. 네가 나한테 플레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은 멋지구나.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앞문장을 잡아온 대시입니다. 그 다음에 Is it the most popular sports in Canada? 그렇죠. 그래서 최상급 표현 뒤에 in이 온 이유는 누구누구 들 중에야 어디어디에서야 어디어디에서 그렇죠. 최상급 표현은 누구누구 들 중에서 일때는 of 플러스 복수명사 어디어디에서 일때는 in 플러스 단수명사 라고 했었죠. 네. Is it the most is exactly the most popular sports of all sports in Canada? 됐습니까? 모든 스포츠 중에서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냐? Yes, ice hockey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됐습니까? 얘는 is는 ice hockey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is 뒤에는 the most popular sports in Canada가 생겼죠. Ice hockey가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얘기할 게 좀 많다 그랬는데 뭐 딱 간단한 거 뭐 이거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인 거 다 알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watching에 대해서 to watch 여기에 이제 여기에 watching이 왔으면 여기도 playing이 와야만 돼. 조심해야 될 건 play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많이 속습니다. and 뒤에 play 들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읽고는 그냥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to play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ing 왔죠? 네. 그럼 여기도 ing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to watch가 올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네. to watch가 오면 이 자리에 뭐도 되고 to play도 되고 그때는 play도 되는 거야. to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everyone I know loves to watch it and play it은 되는 거예요. 여기에 to watch가 오면 to play it 또는 play it이 가능합니다. 이걸 보고 병렬 구조랍니다. and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동명사 오니까 여기도 동명사가 온 거예요, 지금은. 근데 여기 to 부정사가 love 때문에 올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to watch가 된다면 여기는 to play가 오든지 아니면 play to를 생략하고 play가 오든지 이렇게 됩니다. Everyone I know loves to watch it and play it. To play it.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스하키를 시청하는 것과 아이스하키 플레이하는 것을 엄청 좋아해. 그럼 이 문장에 생략된 건 뭐예요? I know랑 loves 사이에 대해서. Everyone과 I 사이에 뭐예요? 대시죠.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이 생략된 that을 보고 명칭이 뭐하는 that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관계 대명사 that이죠. 그럼 관계 대명사 뒤에 I know가 보여. 다시 말하면 뭐가 보인단 말이야? 누가다가 보이죠. 네. 그럼 이 that은 무슨 격 관계 대명사야?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서 생략할 수가 있고 everyone 사람이니까 who나 whom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왜? 선행사가 뭐라서? everyone이라서 특별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는 that만 가능하다는 거. 됐습니까? everyone that I know 또는 everyone I know. 그리고 loves인 이유는 everyone은 뭐 취급해요? 단서 취급.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love 오면 절대로 안 돼. 이거 동사의 형태 가지고 이 부분 문제를 낼 수가 있어. love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여기에 뭐 여기에 watch 써놓고 맞냐 틀렸냐라는 거. 됐습니까? to watch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맞는데 조심해야 될 건 이 뒤에 똑같이 to play나 play가 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에 playing이라면 여기도 watching 밖에 안 돼요. 병렬 구조라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이 문장의 해석이 어떤 모든 사람 어떤 everyone I가 노하는 everyone이잖아. 됐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사 대시 생략됐다가 목적격이라서 생략한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빈도 묻고 있고 뭐. 그 다음에 did you play라고 과거 시제 했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죠. 네가 여기에 when you were in Canada 했듯이 네가 캐나다에 무슨 시제에 있었을 때? 과거 시제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현재의 빈도야? 과거의 빈도야? 과거의 빈도. 그래서 과거의 빈도. when, how often do you play 했는데 맞냐 틀렸냐 이거 눈치 못 채고 있으면 안 돼. 네. How often did you play when you were in Canada? 캐나다에 있을 때 얼마나 좋으니? I play at least 의 뜻은? 최소한이 말이죠. 최소한. 반대말은? At most. 그렇죠. At most의 뜻은? 최대한. 최대한, 기껏해야. 부정적 뜻이라 했어요. 맞습니까? 네. 최소한 두세 번. At least two or three times. 뭐 됐습니까? 네. 최소한 두세 번.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뭐 어는 per죠. every죠. 매주마다 최소 두세 번은 겨울철에. 자, 겨울철에라는 말을 왜 붙여놨냐? 이거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때 에나는 캐나다 있을 때 항상 두세 번은 아이스하키를 했다면 틀리게 되겠죠. 됐습니까? 겨울철에 최소한 두세 번 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런 거 살짝 이제 아 거의 맞는 거가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살짝 해가지고 틀리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겨울에 최소 두세 번 플레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신 말하기죠. I'm sure that you are good at ice hockey. 그렇죠?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I'm certain. 좋네요. 또 it is certain. 됐습니까? It is sure. It is sure that. It is certain that 뭐 certain의 스펠링은 certain이었습니다. I am certain that, I'm sure that, it is certain that, it is sure that 또 되는데 근데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을 가진 어떤 단어를 가르쳐준 적이 있지 않나요? Must. 그렇죠. Must를 쓰면 You must be good at ice hockey. 그렇죠. You must be good at ice hockey도 너는 ice hockey 잘하는 게 틀림없다 라는 표현이죠. You must be good at ice hockey. 그러니까 너는 아이스하키 잘해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You must be good at. You must be good at 아이스하키. 그 다음에 play 넣고 싶으면 뭐 playing이겠죠. 뭐 전치사 at 뒤니까 you, I'm sure that you are good at playing 아이스하키. 그 다음에 I can't wait to learn. 뭔 뜻이다? 배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I am 아, 그거 할래요? I am expecting, okay. I am expecting to learn from you. 또. I am looking forward to learning from you.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I am expecting to learn from you. I am looking forward to learning from you. look forward to 해서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죠. to는 look forward to 할 때 to는 뭐다? 전치사다. 그렇다면 learn을 전치사의 목적어 다운 동명사의 형태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I can't wait to learn what? 좀 더 구체야. 너한테 아이스하키 배우는 I can't wait to learn from learn what? learn how to play ice hockey. I can't wait to learn how to play ice hockey from you. 너한테 빨리 ice hockey 하는 법 배우고 싶어서 뭐 견딜 수가 없어. 빨리 같이 줘. 형이 진단 내 말이야. 됐습니까? 네. I can't wait to. 자, 그래서 읍수로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네.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용 파악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호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 있죠? 있다. 됐습니까? 그 계획이 뭔데? 그 평창에 계신 할배 할매 댁에 가는 거죠? 네. 그쵸? 하필이면 평창이야, 그치? 네. 됐습니까? 하필이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평창에 또 계시네. 됐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명절 때 갈 때마다 평창이니까 거기 뭐 깡촌에 놀게 뭐 있겠어? 뭐 나이트클럽 가서 놀았겠어?
그렇죠? 클럽 가서 뭐 부비부비 하고 놀지 않았겠죠. 네. 그렇죠? 깡총 거기 추운데 됐습니까? 뭐 설 뭐 이럴 때 가면 춥잖아. 네. 그렇죠? 그거 하기 딱 좋으니까 얘가 그래서 얘가 이제 좋아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걸. 그렇죠? I love winter sports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원은 저 뭐 하러 갈 건데 겨울방학 때 할배 할매 평창에 있는 할배 할매 댁에 가갖고 뭐 할 건데 스케이트 타고 썰매 탈 건데 그쵸? 저 수원은 뭘 좋아한다? 이런 윗 겨울에 하는 스포츠를 엄청 좋아한다. 근데 애나가 공통점이 있대죠? 나도 좋아해.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윈터 스포츠의 한 종류 뭐? 아이스하키. 스케이팅, 슬래딩, 아이스하키 전부 다 윈터 스포츠죠. 하필 또 애나는 어느 동네 출신이야? 캐나다 출신이죠. 그쵸? 눈과 얼음의 나라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스하키 제일 좋아한다 그랬고 근데 수호는 한국에답게 아이스하키는 인도어 스포츠야? 아웃도어 스포츠야? 인도어죠. 그쵸? 설비가 잘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아니요. 잘 없죠. 우리 구미에서 아이스하키 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야 돼? 금오산 가야 돼. 금오산. 그쵸? 금오산 거기서 하긴 하죠. 그쵸? 니네 문장초에 아이스하키 특기자 있었잖아. 아니었나요? 금오산 밑에 있는 거기 금오랜드로 갔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근데 뭐 시설이 그거 빼고는 없습니다. 이.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호는 아이스하키 해본 적이 없고 하지만 뭐 해보곤 싶다? 배워보곤 싶다. 배우는데 관심 표현했죠. 여기서 배우는데 관심 있다. 됐습니까? 그때 애나가 저 아이스하키 잘한다 못한다? 잘하니까 그렇죠. 플레이하는 방법 가르쳐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뭐 수호가 아 잘됐다 내 관심 있었는데 참 잘됐네 마침 잘됐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호가 이제 애나가 캐나다 출신이라는 정보를 슬슬 발설하기 시작합니다. 팩트체크에 들어갔죠? 네. 아이스하키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물어봤는데 맞대요 아니래요? 맞대요. 맞다고 저 누가 아는 한 애나가 아는 한 그렇죠 자기가 아는 한 모든 사람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하는 것도 좋아해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있을 때 이제 뭐 이 과에서 뭐 관심 표현하는 거 했으니까 이제 빈도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 슬쩍 끼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아주 그렇죠? 과거에 네가 캐나다 있을 때 하냐고 물어봤는데 최소 일주일에 몇 번씩은 했다? 두세 번은 했다. 됐어. 최소라 했으니까 네 번 다섯 번 했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도 못 가도 두세 번은 갔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어느 철에? 겨울철에. 됐습니까? 뭐 캐나다 같은 동네는 겨울에 호수 같은 게 얼면 되게 강하게 얼기 때문에 그 위에서 놀아도 안전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웃도어 스포츠로 아이스하키를 즐겼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우리는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도어 스포츠로 즐길 수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겨울철에는 두세 번은 하러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I'm sure 라고 얘기했죠. I'm sure you are good at ice hockey.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너한테 빨랑빨랑 배우고 싶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되었고요. 이제 이거 끝냈네. 됐습니까? 네. 클래스 카드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말을 하냐면 애나가 먼저 수호한테 먼저 말합니다. 왜냐하면 평창 간다는 얘기가 대답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애나가 첫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획 묻기로 시작하죠. 그래 돈 갖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을? Any special plans? 뭐를 위한? For the winter break.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act check니까 애니 뭐 do you have 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때죠. 그쵸? 그래서 어디 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할매 댁에 갈 거다. 그래서 I am go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계신? In 평창에 계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러 가고 뭐 하러 갈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I will로 시작하죠. Go skating and sledding. Go doing and go doing. Sledding이 왜 입고라든지 sled 뚝 써놨는데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서? There in 평창이라 했죠. 그 다음에 나는 엄청 좋아해. I love winter sports. 그때 애나가 아이고 잘됐네. 나도 좋아한대. 그러죠? 됐습니까? 네. 아이고 잘됐네가 그래서 뭐였더라? Good for you. 그렇죠. Good for you. 이러죠. Good for you. 그래서 I love. Winter Sports 2 이러죠. I love Winter Sports 2. 그 다음에 My favorite is ice hockey.
알겠습니다. My favorite winter sport 생략했어요. My favorite winter sport is ice hockey. 됐습니까?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이스 하키라고 막 애나가 아, 나 아이스 하키 좀 해봤어! 막 이러니까 수호가 부러워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배우는 것에 그렇죠?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배우는 것에 뭐가 있다?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efore. 됐습니까?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efore. 그 다음에 but I a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됐습니까? How I can play ice hockey. 됐습니까? How I can play ice hockey. 배우는 거, 뭐, learning의 형태. I want to면 I want to learn이 된다 했어요. I want to learn how to play it, how to play ice hock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이 돼서 너를 막 채찍질 해주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애나가. 그렇죠? 그래서 I can teach you how to play it. Reall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it. 됐습니까? I can teach how to play to you. 됐습니까? How you can play.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how to play는 뭐라고? How you can play.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줄 수 있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오! 그거 참! 그렇죠. A로 시작하는 그 형용사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뜬금없이 갑자기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아이스하키가 니네 동네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거냐 이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우리말 문장을 보고 영어로 말했으면 그 다음 문장이 뭔지 우리말로 생각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eally I can teach you. 그 다음에 That's awesome. That's amazing. That's fantastic. That's wonderful. That's gre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자, 아이스하키 한번 길어봤자 is니까 is it ice hockey 최상급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Is it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됐습니까? 그랬더니 간단한 대답이죠. 맞아. 됐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뭐라 그런다? Yes, it is the most popular spor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 중요하죠. 됐습니까? 뭐 미리 좀 표시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이 하다시의 형태 조심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everyone I know가 뭐 한다? loves 한다. 그 다음에 둘 중에 이걸 선택했어. ing. 그래서 watching it and playing it.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 to watch도 되는데 여기에 to watch 하려면 여기에 play나 to play라 했나 했어요. 그게 병렬 구조로 안 됐어. 병렬 구조. 여기에 ing니까 여기도 따라서 ing 나온 거라 했습니다. love는 둘 다 되지만 여기에 ing and ing. 아이스하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랬더니 그 다음 문장 생각이 안 나네. 뭐라 그러지? 수호가? 그러다가 이제 좋아해. 얼마나 많이 그렇죠. 그거, 아, 되게 좀 뜬금없어. 그치. 갑자기 빈도 물어봐요. 그쵸. 과거 팩트 체크죠? 됐습니까? 오케이. 과거 팩트 체크가 시작이.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언제? When you were in Canada. 네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여기에 과거니까 과거고요. 빈도 분기. How many times did you play? 됐습니까? 그랬더니 대답도 당연히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렇죠. 최소 한두 번이라는 표현이죠. 최소 한두 번. 됐습니까? 네. 한 달에 최소 한두 번이었죠? 아니요. 그렇죠.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 사시사철이었죠? 겨울에만. 됐습니까? 속지 말란 말이야. 네. 오케이. 그래서 I played two or three times a month. 미안. A week in the winter. 됐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데. I played it이죠. I played ice hockey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in the win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와, 너 정말 잘하는 게 확실해. 그런다면 나 빨리 배우고 싶어. 이러죠. 됐습니까? 확신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와우. I'm sure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it to learn from you.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너한테 빨리 배우고 싶다. OK.
오케이. 그래서 커뮤니케이트입니다. 커뮤니케이트는 제가 해야 되는 게 있네요. 네. 여러분도 숙제로 내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do you have 진짜 궁금하니까 any special plans? The winter break. Vacation 해도 되고요. 그랬더니 할매댁에 평창에 계신 할매댁에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in 평창. 그래서 뭐 할 거고 뭐 할 거다. I'll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대여는 바로 쓸까요? In 평창. 한글로 쓰세요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I love summer sports겠어? winter sports겠어? I love winter sports. 평창에서 서머 스포츠? 안 어울리죠. 오케이. 아무 마침도 됐네. Good for you. I love winter sports too. My favorite is ice hockey. 오케이. 그래서 my favorite is ice hockey 대신에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이죠. I love ice hockey the most. 이런 것들. I love it the most. 오케이. 그랬더니 얘가 막 자랑하니까 나는 해본 적 없는데 어? I have never played ice hockey but I a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I have never PP ice hockey but I a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ice hockey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how to play it 대신에 아까 얘기했죠. How I can play it. 내가 어떻게 그것을 플레이 할 수 있는지.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선생이 되어줄 수 있다. Reall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I can teach. How to play. I can teach how to play to you. Okay, 그거 참 멋지다. That's awesome. That's amazing. That's fantastic. 그 다음에, 뭐였더라? 의외로, 여기에? 이 빈칸은? 그쵸, is it이라 했죠. Is it. 여러분, 입에 되게 안 붙어 있어요. Is ice hockey가 안 붙나봐요. Is it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어느 동네니까 in 캐나다고요. That은 이렇게 문장으로 표시할 수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You can teach me how to play is awesome. 네가 나한테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가르쳐줄 수 있는 건 멋진 일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했더니 yes it is. Everyone은 everyone인데 어떤 everyone that I know가 뭐한다? loves 한다. 뭐 얘는 뭐 라인을 두 개 탈 수 있는데 본문대로 타면 watching it and playing it. 근데 to watch 선택했으면 play랑 to play. 됐습니까? Everyone I know.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표현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Everyone I know. 그 다음에 뒤에 loves입니다. Every는 단수 취급해야죠. Loves. It's an ice hockey 대신 왔고요. Okay. 뭐 it 몇 번 물어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it 요거죠. 첫 번째 it 또 ice hockey. 두 번째 it 또 ice hockey. 세 번째 it 또 ice hockey. 됐습니까? 전부 다 아이스 하키였어요. 그 다음 첫 번째 빈칸인 that에 들어갈 단어는 뭐고 that이고 하는 일은 관계 대명사이다. 지금부터 어떤 시 내가 아는 모든 사람 everyone I know. 그래서 빈도 묻습니다. 그래서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when you were in Canada? 뭐 캐나다 인 아니죠. 코리언 아니고 코리아 선택해야죠.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when you were in Canadian이 아니고 캐나다.
그래서 과거 팩트 체크니까 과거 시제로 I played at least 2 or 3 times a week every week per week in the winter. At least 2 or 3 times a week in winter. In the winter. 그래서 I'm sure, I'm certain that you are really good at playing ice hockey. 본문엔 플레잉 없지만 일부러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그래서 여기에 이 칸수로 봤어는 I am looking forward to learning from you. 아유, 대학밭도 답 끝내지 못했네. 오케이. 그래서, 꽉 채운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아, 역시 30일 남겨놓고, 이, 뭐야, 시험 대비 수업을 시작하면 좀 빠듯해. 한 40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수고들 하셨습니다.